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능 스페셜입니다. 만민의 사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도 세상의 뛰어난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희한한 일들이 그동안 수없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당유자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날씨 및 기후의 변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물러간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얼마 전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매튜. 2016년 10월 7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 초특급 허리케인 매튜가 상륙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4개 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잭슨빌과 서베너 등 플로리다 동부 지역 주민 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은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다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회장님께서는 허리케인 매튜가 물러갈 것을 기도해 주셨고 그 후 세력이 약화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허리케인 매튜 다 물러갈지니라 피처이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리케인 매튜 다 물러가라 피처이 마라.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매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어제 토요일 새벽 금요철야 예배 시 단에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3등급으로 미국을 강타하고 있던 허리케인이 1등급으로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이렇게 당 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지킴받은 사례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 일본 종단 손수건 성해 시 마지막 목적지인 벳부로 출발하던 중 30년 만에 찾아온 최대 규모의 태풍 송다로 인해 항공과 선박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등 벳부로의 이동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교팀은 당 회장님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태풍과 상관없이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한 기도를 받게 되었고 마이두르 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배편을 다 결항시킨 상황에서 당 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하사 선교팀을 위한 크고 편안한 배 한 척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심하게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오직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007년 9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강타했던 제11호 태풍 나리를 기억하십니까? 초속 52m의 강풍과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제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나리. 태풍 나리는 하루 평균 500mm 이상의 비를 뿌리며 순식간에 섬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피해 액수만 해도 280억 원에 달하는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07년 한반도를 휩쓴 태풍 나리. 특히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나리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때마침 제주도에서부터 서울 만민중앙교회로 한 통의 연락이 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급히 서울에서 받은 연락은 당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호텔의 CEO였던 이종화 사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매우 다급해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이곳 제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호텔. 당시 이곳의 CEO였던 이종화 장로는 호텔을 경영하면서도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호텔에 처음 부임하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침 기도회부터 시작했다는 이종화 장로. 그런 그가 만민을 알게 되면서부터 삶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유익선 장로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유익선 장로님을 또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재록 당회장님을 또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제 만민하고 인연을 맺게 됐는데 하여간 만민하고 인연을 맺게 된 뒤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특히 항상 우리 당회장님의 그런 전화 기도를 또 매일 받고 있고 또 우리 호텔이 지금 약 한 224개 객실인데 우리 호텔 객실에 전부 다 GCN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GCN 방송을 통해서 당회장님 또 이렇게 설교도 듣고
그런 그에게 얼마 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풍 나리가 북상하던 날, 당초 소형 태풍이라던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태풍은 제주도 전역을 강타했고 순식간에 도심 기능까지 마비시켰습니다. 제주도는 혼란에 빠졌고 이종화 장로가 경영하던 호텔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점차 거세지는 빗줄기로 옆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로 인해 호텔 지하실까지 물이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종화 장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익선 장로에게 당회장님께 기도 요청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도 감해 주시고 이제 멎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람도 약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제주도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교회도 신속히 복구되어 이 저녁 화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제주도 또 크라운 브라자 호텔도 물도 빠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차오르지 않게 해주시며 물도 빠져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제주도 곳곳에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비도 곧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태풍으로 피해가. 그런데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줄기가 좀 약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바람이 좀 약해진 것 같네요. 걷잡을 수 없었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제주 전역이 평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소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늘 0시를 지나서 경북 김천 부근에서 소멸한 것으로 기상청. 결국 태풍은 예상보다 빨리 제주 지역을 벗어나 내륙 지방에서 소멸되었습니다. 뒤 호우특보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전체를 다 참 태풍이 이렇게 비껴가게 해서 피해는 많이 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줄어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2013 만민학예 수련회 당시에도 놀라운 일이 성도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련회 첫날 일정인 교육 시간.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금세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요동치 않으시는 당회장님. 만민의 성도들 역시 그 마음이 하나 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비를 맞고 있었는데요. 교육에 앞서 당회장님께서는 단에 올라 비를 멈추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를 먹은 구름들아 이 시간 즉시 물러갈지니라. 비를 먹은 구름들아 즉시 물러갈지니라. 아버지 맑은 구름으로 또 바꾸어 주옵소서. 별들로도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비야 머지라 빛이여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당회장님의 기도가 끝난 후 성도들의 시선은 곧바로 하늘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어떤 태풍에도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먹구름이 서서히 쪼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내 불어온 시원한 바람은 비에 살짝 젖은 옷을 말려주어 최적의 컨디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벌레 한 마리조차 없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그랬습니다마는 예,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거 하나까지도 준비했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목자의 공간 안에서 구별된 공간에 있는 듯한 신기한 체험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 떨어진 벼락만 1008번. 작년 8월 한 달 동안의 낙뢰 횟수보다 서해안으로부터 청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하면서 8월 6일 오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하루에 전국적으로 떨어진 낙뢰만 47,833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민학예 수련회가 쾌청한 날씨 속에 진행되고 있었던 8월 6일 낮 1시경. 같은 시간 수도권은 한낮인데도 하늘이 어두컴컴했고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사고와 침수피해, 낙뢰 피해로 인한 화재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마칠 때쯤 오늘은 약속이 2시 반인데 좀 지연돼서 여러분들 혹여 비라도 맞을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너무 지연이 됐으니까. 당회장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 체육대회 일정 동안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일정이 모두 맞춰지자 기다렸다는 듯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국자를 화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요. 부모님께 말씀하실 때 비가 오시니까 빨리 내려가 했을 때 진짜 비가 오고 비가 맞으니까 야 진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목자 얼마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이 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민 학예 수련회를 하루 앞둔 날. 수련회 장소에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나라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 비바람이 더욱 거세겠습니다. 태풍은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태풍에 인해서 우리가 27일부터 5일 동안 정말 온 스태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무대 세트가 한순간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기의 상황이 닥쳤었는데 우리가 행사 날이 8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8월 3일 날 그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팅하는 시간이, 복구하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마음 아팠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 소식을 들으신 당회장님께서는 비바람이 멈출 것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큰 규모의 무대 세트가 위태로울 정도로 강하게 휘몰아치던 비바람.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위력인데요. 다음 일어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7시 반경에 김병희 장로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난소기들도 받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비바람 분명히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과 동시에 갑자기 거세게 몰아친 비바람이 한순간에 사그러지더니만 바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온 스태프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당회장님의 그 절실한 기도의 힘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당회장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 스태프들도 당회장님의 그런 성령의 힘 다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대입 시 당회장님께서 태풍이 소멸될 것을 기도해 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자, 12호 태풍 나크리가요 오후 3시에 서해상에서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가 마쳐진 후 태풍 나크리가 소멸된 것입니다. 야, 참 빠르다. 중앙일보에 속보가 왔네요. 태풍 나크리 오늘 오후 3시에 소멸. 이처럼 만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6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태풍 나리와 뒤이은 태풍 레키마. 이미 성회전 기간부터 찾아왔지만 기자회견 시 담대히 선포한 이재롱 목사님의 말씀대로 태풍이 소멸되고 방향을 바꿔 지나가 화창한 날씨 속에서 2001 필리핀 연합대성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3년간 가뭄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성회전 10개월간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었던 인도 첸나이. 2002 인도 연합대성의 강사 이재룬 목사님의 입국을 기점으로 내린 비는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강수량을 흡족하게 채우며 첸나이뿐만 아니라 타밀라도 주 전체의 타느 목마름을 해갈시켰습니다. 2009 이스라엘 연합성회 시 수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물부족 현상을 겪던 이스라엘을 위해 이재룬 목사님이 기도한 후 오랜 가뭄이 해갈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2010년 이탈리아 로마. 아이슬란드의 화산재 영향으로 유럽 공항들이 폐쇄되어 WCDN 제7회 국제기독의학 컨퍼런스 참석자들의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룬 목사님이 이를 위해 기도하자 화산재가 비에 씻겨 내려감으로 공항들이 재개되어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기이하고 신기한 역사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만민은 믿음의 체험을 하며 축복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간증 사례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기도 조절하여 날씨를 바꾸시고 태풍의 경로마저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시청자분들은 참으로 복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